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. 김현발입니다.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? 드디어 파피 플레이타임 챕터 2 트레일러 영상이 공개가 됐습니다. 지금 유튜브 댓글이 난리가 났어요. 그 영상을 같이 봐달라고. 그래서 오늘은 그 영상을 보는 영상입니다. 진짜 보고 싶었는데 이거 영상 찍으려고 참았습니다. 바로 같이 보도록 하죠. 뭐야 저거? Terrible things have happened. Where do I even begin? You are perfect. 어? 어 새로운 색깔의 장갑? Too perfect to lose. 와 전기 뭐야? Grave danger. She's watching your every move. 좀 더. So you better be careful. 어? Mommy doesn't like guests. A new playmate. 와, 마미 롱넥스죠? So numb. 와, 챕터 2. 역시 거미 관련된 챕터가 생겼구나. 와 이거 일단은 이게 지금 허기허기 떨어진 걸 표현한 것 같아요. 허기허기가 떨어졌지만 죽지 않았다는 것 같고요. 그쵸? 떨어질 뻔한 거를 마미 롱넥스가 구해준 것 같아요. 약간 아들 같은 느낌인가 이 친구가? 시계가 조금 이렇게 뭔가 시계가 이상해요. 이게 거꾸로 뒤집힌 것도 아니고 뭔가 각도가 좀 틀어졌다고 해야 되나? 그리고 옆에 거미들 쳐져 있고 거미다 보니까 이렇게 공중에 매달려 있어가지고 이렇게 좀 시계가 이상한 건가? 그리고 여기 진짜 자세히 보면은 인형들이 매달려 있어요. 모든 악의 근원인가? 저 마미 롱넥스가? 와 새로운 맵도 너무 신기하고. 그리고 이 장갑! 초록색 장갑의 능력이 전기거든요? 제가 옛날에 했었던 인디 게임 중에 이 전기 충격기로 위에 있는 거미를 떨어뜨려가지고 막 반복해가지고 잡는 그런 게임이 있었거든요. 그렇게 뭔가 보스전이 일어날 것 같고. 그 여기 보면은 이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올라가는 거 아닐까? 약간 스파이더맨처럼? 그 여기 방금 봤어요? 약간 두더지 잡기처럼 탕탕탕탕 막는. 와 이거 일단 컨트롤이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. 와 챕터 2 마미 롱넥스 나오면은 바로 깨고 타임어택까지 해봐야겠군요. 일단은 허기허기가 실험을 통해서 만들어진 괴물이잖아요. 이 친구도 실험을 한 건가? 챕터 2가 더 기대가 되네요. 아, 챕터 2가 제작자님이 조금 더 퀄리티를 훨씬 높게 만들고 싶어서 더 오래 걸린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아, 지금 굉장히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면서 기다리고 있어요. 나오면 또 재밌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재밌게 왔습니다. 녹화는 종료하도록 하죠.